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 찾아온 곳은 강원도 횡성 갑천 산골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인데요. 건축이 가능한 산골의 아담한 농지 한 필지 282평, 확정가 3,500만원 금매물로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신 본 땅입니다. 하얀 눈이 쌓여져 있는 이 부분 전체가 되겠는데요. 본 토지 매입을 하시면 산골 주말농장 가능하시겠고요. 농막부지 용이하시겠고 적은 돈으로 시골 귀촌하기에 좋은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과 입지여건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토지인데요. 저 언덕 위쪽으로 해서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한 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삼각형의 토지입니다. 한쪽 면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거리를 두고서 농막도 있고 150m 안쪽으로 해서 시골 농가주택도 한 채 조망이 되는데요. 토지 아래쪽으로 창고 그리고 7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부분입니다. 매도인 분께서 지난 시간 측량을 완료를 했고요. 평탄 공사를 하고 복토를 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경계 면으로 해서 약 40m 가량 높게 석축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1000mm 흉관을 길게 묻어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하셨는데 과거에 전체적인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토지는 모양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자, 울퉁불퉁했던 땅, 좀 도로보다 낮았던 땅을 복토를 했으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 도로보다 살짝 높게 되어 있고요. 매년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아마 작년에는 농사를 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해서 벚꽃, 벚나무가 선옥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예, 토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위쪽이 살짝 높고 아래쪽으로 오시면서 완경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크지라는 땅이라서 삼각형 모양 한 바퀴 경계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었던 땅이고요. 매도인 손실매도 농지 평당 12만원대 비싸지 않은 물건입니다. 지금 3천만원대 매물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제 차 여기 세워놨는데 교통여건 살펴보겠습니다. 6번 국도까지는 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갑천면 행정구역인데 둔내면이 더 가깝습니다. 둔내 면소재지까지 천천히 가셔서 1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전체 모습입니다. 예, 계략적으로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해서 나무들이 한 10그루 정도 이렇게 서 있네요. 예, 토지가 시작되는 꼭지점에 제가 서 있고요. 자, 여기는 지적도로인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눈이 이렇게 잔뜩 쌓여져 있고 차 바퀴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있는데 요 도로 아래 경계로 나무들을 이렇게 쭉 심어 놓으셨는데 요 부분이 이쪽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좀 특이한 형상인데요. 예, 원형으로 해서 돔 형태로 해서 예, 산에서 닭을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옆에 농가에서 닭을 키웠던 흔적이 있고요. 자, 사면이 전체적으로 산과 접하고 있고 보니까 멀리 한 4,500m 이쪽에 예, 작은 철탑도 일부 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측량을 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자, 물은 많이 흘러 내려가진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m 가까이 이 흉관 공사를 저 일자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돌들이 상당히 많죠. 이 석죽공사 밑에서 보면 한 1.5m 정도 되겠습니다. 이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낮았던 땅을 석축을 공사를 하고 저 위에 복토를 했고 측량을 했고 이렇게 해서 산골 농사를 지었던 제 아당한 산골 토지입니다.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해서 전기 바로 인입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는 산골이다 보니까 상수도, 광역상수도는 인입이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면 지하수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토지 모양 서쪽 방향으로 비춰본 모습입니다. 장독이 지금 10개가 넘게 여기 있는데 매도인 분의 것인지 누구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지금 있는 나무들은 이제 전부 벚꽃입니다. 4월 되면 하얗게 벚꽃들이 피어날 텐데요. 풍경이 봄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차가 서 있는 부분이 정남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웃집이 있는 저 언덕 위쪽으로 여기엔 동향입니다. 집을 지으신다면 이쪽이 좀 낮긴 합니다만은 약간 복토를 해서 이쪽으로 지으시거나 뭐 서향으로 지으셔도 상관없겠고요. 자유향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요. 자, 물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조용한 산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농지 건축이 가능한 땅 282평 매도인 손실매도 산골 농지 매물입니다. 확정가 3,500만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매입하셔서 주말 농장 하시면서 농막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차근차근 귀농, 귀촌, 귀산 준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000만원 이하대 매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